코로나19로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건강기능식품 관련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품에 들어가는 한약재의 7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최근 주목받는 재료인 단삼의 국산 종자가 빠르게 보급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항암보조제와 피로회복제 등 30종가량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이 업체는 3년 전부터 단삼의 효능에 주목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혈액순환 촉진으로 암과 심혈관 질환 등에 효과적이었지만 국내산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를 썼는지 방부제를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 국내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성분들도 함량도 높게 나오고 인삼과 닮은 붉은 빛깔의 약재인 단삼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사는 품종과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 조직 배양을 통한 종자 보급에 나섰습니다. 올해 1.3헥타르 규모이자 국내 단삼 재배 면적의 절반인 9만 주가 공급됩니다. 다른 밭작물보다 수익이 좋고 재배하기가 쉬워 농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재단과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한 두 배 이상은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주 원료인 한약재는 7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아, 삽주, 작약 이런 품목들도 수입한 작목들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우수품종을 육성을 해서 우리 한약재의 국산화율을 높여서 국내산 약용작물이 보급되면서 건강식품의 질도 높아지고 농가 소득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